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 국회 도서관. 전 세계의 지식 정보를 수집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 인류 의회 도서관입니다. 더 좋은 서비스, 최고의 도서관. 1952년 전시수도 부산에서 단 한 명의 직원과 3천 건 남짓한 장서로 문을 연 국회 도서관. 1963년 국회 도서관법 제정을 계기로 독립기관이 되었으며, 1988년 신축 도서관 건물로 이전 개관하였고, 1998년에는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18세 이상 국민으로 이용자를 확대하고 야간 개관, 독도 분간 설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열린 도서관을 지향해왔습니다. 한편 2006년에는 국회도서관 서거동을 개관했고, 2010년에는 첫 번째 학술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정보 자료확충과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1년에는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회도서관의 문턱을 더 낮추는 한편 법률정보실을 신설함으로써 인류 의회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찍이 1997년부터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에 매진해온 국회도서관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2년 개관 60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면서도 인류의 지식유산을 전승하는 세계 최고의 의회 도서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회도서관은 2실 2국 1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명의 직원이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모두 12개의 열람실, 총 579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 비도서를 합하여 약 460만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발행본과 학위 논문 중 약 100만 개의 논문, 1억 4천만 면이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2,800여 명, 연간 100만여 명이 국회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의 경우 하루 평균 9만여 명, 연간 3,300만 명이 접속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편리한 의원 서비스를 위해 의원 열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대출도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도서관 국회도서관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입법 지식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정보회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입니다. 각종 법률 정보를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린코리아 사업을 통해 세계 법률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정기 간행물 기사 색인과 한국 석사, 박사학위 논문 총목록 등의 국가 서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도서관으로서 전 국민에게 정보 격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문화예술 전시회와 음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은 책에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인류 의회 도서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 봉사로 지식 입법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가 지식 정보를 수집하고 글로벌 지식 정보 네트워크를 확장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지식 정보 사회를 위해 다 같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최고의 도서관,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입니다.